07 연립방정식의 활용 보자. 1번. 한 번에 각각 300원, 500원이 드는 A, B 두 종류의 컴퓨터 게임이 있다. 다섯 번의 게임을 하고 2,100원을 냈다면 두 종류의 게임 A, B를 각각 몇번 했는지 구하여라. 현질러들이다, 현질러들. 그럼 몇번 했냐? 그러면은 A 게임을 한 횟수. 그럼 A 게임하고 B 게임을 합해서 몇번 했다고? 다섯 번. 그 5네 5. 5. 두 번째. A 게임을 하면 얼마가 들어? 300원. 그 300A. 더하기 B 게임은 500원. 500B. 전부 얼마 들었다? 2100원. 씩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공두개 있잖아. 그럼 공두 개. 공두 개. 공두개다 약분. 그래서 식을 이렇게 잡으면 돼. A 더하기 B는 5. 3A 더하기 5B는 21. 해놓고 연립. 그러면은 A의 개수가 1, 3. B의 개수가 1, 5.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3으로 맞추고 요거는 5로 맞추니까 요게 조금 낫지. 숫자가 작은 게좀 낫잖아. 그래서 A를 소거시켜. 그래서 이제 위의 식에다가 곱하기 3. 딱 그러면 여기다 다 3을 곱해야 돼. 3을 곱하면은 3A 더하기 3B는 15. 그 다음에 3A 더하기 5B는 21. 그 다음에는 빼면 되겠네. 빼자. 3A에서 3B 빼면, 3B에서 5B 빼면 마이너스 2B. 15에서 21 빼면 마이너스 6. 그 B는 얼마? B는 3이네. B는 3 나왔다.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보냐? B에다 3을 넣어. B에다 3을 넣어라. 그럼 A는 얼마? A는 2네. 2 더하기 3이 5니까. 그래서 A는 2.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답에다가 A는 2, B는 3 쓰면 안 되고, A, B를 각각 몇번 했냐고 했잖아. 그러면은 A 게임. A 게임은 두 번. 두 번. 이렇게 써야 돼. B 게임. B 게임 세 번. 이렇게 된다, 이렇게. 다음 2번. 두수 A와 B가 있다. A의 0.2배와 B의 0.3배의 합은 7이고, 일단 이건 문제가 좀 쉬운데? 요 가지고 식이 하나 나오네. A의 0.2배. 그러면은 0.2A잖아. 0.2A. 더하기 B의 0.3배. 그럼 0.3B. 하면 얼마라고? 7. 두 번째. A의 0.3배와 B의 0.2배의 합은, 그러면은 A 0.3배, 그럼 0.3A 더하기 B의 0.2배, 0.2B 하면 어떻게 된다고? 처음에 합보다 1이 커진다. 처음에 합보다 1이 더 커진대. 그럼 처음에 합은 얼마였어? 7이잖아, 7. 1, 그럼 8 된다는 얘기네, 8. 그렇지. 처음에 합보다 1이 더 커진다 했으니까 8이 된다는 얘기야. 8. 처음은 7이었잖아.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이거. 연립해서. 그럼 이거는 그 개수가 소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 10에 거듭적으로 여기다가 곱하기 10. 밑에 식에다가도 곱하기 10 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10 곱하자. 그럼 2a 더하기 3b는 70. 밑에 식은 3a 더하기 2b는 80. 야, 여기다가도 10 곱해야 돼. 뭐, 소수가 아닌데, 다 곱해야 돼. 소수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아, 그냥 A 없애자, A. 예, 그럼 이제 A의 개수가 2하고 3이잖아. 그럼 6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식에다가는 3 곱하고, 두 번째 식에다가는 2를 곱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3, 곱하기 2 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식에다가 3을 곱하면은, 6a 더하기 9b는 210. 두 번째 식에다 2 곱하면은 6a 더하기 4b는 160. 그 다음에 이제 빼면 되겠네. 빼. 그러면 6에 6에 9b에서 4b 빼면 5b가 되겠지. 5b는 210에서 160 빼면 50. 야, 그럼 b는 나왔다. b10.
그러면 이제 A는 이제 B에다가 10을 대입하면 되겠네. B에다가 몇다가 10 넣자. 그럼 몇다가 10을 대입하자. 대입하면은 3A 더, 이건 2 곱하기 10이야. 20은 80. 아, 그럼 요 20을 이항시키면은 3A는 60. 그럼 A는 20이네. 3으로 나누니까 A는 20. 그러면 답이, 아, 그 여기 있구나. 그 아예 A가 뭐냐 이게 20, 10이구나. 그럼 A가 20, B가 10. 3번이면 3번. 답이 3번이다. 그다음에 3번. 3번 중요 문제다. 두 자리의 자연수 문제. 아, 이거 중요 문제다.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9이고,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45만큼 크다고 할 때, 처음에 자연수 구하라. 그러면은, 자, 그러면 처음에 자연수, 그두 자리 자연수거든? 그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다고. 그럼 10의 자리를 X로 놓고 1의 자리를 Y로 놔. 그러면은, 요 수는 뭐가 되냐? 요 수는 10X 더하기 Y가 되는 거야. X10이야. XY가 아니야. X는 10의 자리의 숫자거든. 그럼 이게 처음 수야. 이게 처음 수. 그 나중 수는. 그 바꾼 수. 그러면은 10의 자리랑 1의 자리 바꿨다. 그러면은 YX가 되겠지? YX. 그럼 요 수는 뭐가 되냐? 10Y 더하기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 수는 10x 더하기 y가 되고, 나중 수는 10y 더하기. 요게 이제 중요하고, 요게. 자, 식을 보자. 각 자리 숫자 합은 9. 각 자리 숫자 합은 x 더하기 y가 되는 거야. 이 9란 얘기야, 이게. 두 번째. 자,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45만큼 크다. 그 바꾼 수. 바꾼 수는 10, y 더하기 x잖아.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처음 수는 10x 더하기 y지. 처음 수보다 어떻다고? 45만큼 크대. 그럼 처음 수에다가 45를 더하면 같아진다는 얘기지. 같다. 그치? 자,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이항시켜야겠네. 이항. 그럼 10x, 왜 내가 이렇게 떨어뜨렸지? 자, 그러면은 이거 10x를 이항시켜. 10x 이렇게 이항시키면은 x에서 10x 빼니까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y 넘어가면은 10y에서 y 빼면 9y가 되겠지. 9y는 얼마다? 45. 45. 그러면은 이건 이제 양변을 9, 9, 9로 나누면 되겠네. 9, 9, 9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5가 나온다. 그럼 요거랑 이제 아까 요식 x 더하기 y는 9. 요거 연립하면 되겠네. 이렇게. 야, 이거 중요하다, 요거. 처음 수는 10x 더하기 y, 나중 수는 10y 더하기 x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방정식 풀자. 그러면 이거는, 야, 방정식 푸는 거 쉽네. 가감법. 더해버리면 되지? 더해버리면 x 소거 돼버리네. 그럼 2y는 14. 아, y는 7이다. y는 7. 그러면 y에다 7 넣어봐. 7 넣으면은 x 더하기 7은 9잖아. 그럼 x는 2네. x는 2. 그러면 답에다가 x는 2, y는 7 이렇게 쓰면 틀리고 뭘 구하라 그랬냐? 처음의 자연수가 처음의 자연수. 그럼 27. x는 2, y는 7이니까 27이 되는 거야. 27. 답이 27이다. 다음에 4번. 현재 형과 동생의 나이 합은 27살이다. 현재 형과 그다음에 형의 나이가 동생의 나이보다 3살이 많다고 할때 형과 동생, 그럼 형의 나이를 X, 동생의 나이를 Y로 놓고 풀면 되겠네. 그럼 첫 번째 합이 27이잖아. 그러면 형 나이 더하기 동생 나이 하면은 27. 두 번째 형의 나이가 동생의 나이보다 3살이 많대. 그럼 형의 나이는 동생의 나이다. 3을 더하면 같아지는 거지. 그리고 두개 연립이네. 야, 그 이거는 저기 가감법보다 대입법이 낫겠다. 이게 x에 관하여 푼식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x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쉽게 나오지. 그럼 x에다 대입하자. x에다 y 플러스 3 대입하면은
y 플러스 3 더하기 y는 27. 그 y다 y다. 그럼 2y지. 그럼 2y는 3 넘어가 24. 그 y는 얼마? y는 12네. 그 y는 12. 그 y다 12 넣어. 그 x는 얼마? 12에다가 3 더, x는 15. 그래서 x15, y10 이렇게 쓰면 틀리고, 이렇게 써야 돼. 형 나이. 형 나이. 15살. 동생. 동생 12살. 다배다 이렇게 써야 돼. 단위도 써야 돼, 단위도. 그 다음에 5번 보자. 5번. 올해 언니의 나이는 동생의 나이보다 4살 많고, 10년, 이건 또 10년 전 문제네. 10년 전에는 언니의 나이가 동생의 나이 2배였다고 한다. 올해 언니의 나이. 올해. 그러면은 올해 언니의 나이가 X가 되고, 올해 동생의 나이가 Y가 되는 거야. Y. 그러면 첫 번째, 올해 언니의 나이는 동생의 나이보다 4살 많다. 그러면 언니는 동생 나이에다가 더하기 4하면 같아지는 거지. 두 번째, 10년 전. 아, 10년 전. 그러면 10년 전에 언니의 나이는 뭐냐? 10년 전에 언니의 나이. 10년 전에 언니의 나이는 X 빼기 10이 되는 거야. X 빼기 10. 10년 전에 언니의 나이. 그러면 10년 전에 동생의 나이는? 10년 전에 동생의 나이는 Y 빼기 10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10년 전. 10년 전에는 빼기 10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배래, 두 배. 그러면은 10년 전에는 언니의 나이가 X 빼기 10이 동생의 나이, Y 빼기 10이 두 배다. 그 곱하기 2 하면은 같다. 이렇게 푸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요두 번째 식은 요 괄호 전개해야겠다. 그러면은 X 빼기 10은 2를 곱해. 그러면은 2Y 빼기 20. 그럼 2Y 2항. 2항 하면은 X 빼기 2y는, 야, 그, 빼기 10을 2항시키, 더하기 10이 되지. 그, 마이너스 10이 되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그러면은, 야, 그러면 이제 요식하고, 요거 연립이잖아. 연립이다. 근데 이제 요게 뭐냐면은, x에 관하여 푼식이지. 푼식이니까, 대입, 대입. 그래서 y 플러스 4를 x에다 대입하면 더 쉽게 풀수 있겠다. 대입법으로. 그럼 x에다 y 플러스 4 집어넣으면은 y 플러스 4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10이 되네. 그러면 이제 그 y에서 빼기 2y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y는 4 2항에 4 2항 마이너스 14네. 마이너스 14. 그 y는 얼마? y는 14. 아, y가 14. 그럼 y가 14다. 그럼 x는 어떻게 구하냐? y에다 14 집어넣으면은 X는 18이 되네. X는 18. 자, 근데 구하는 게 뭐냐? 아, 언니의, 올해 언니의 나이 18살, 18살. 그래서 X가 18이니까. 그 답이 2번. 2번이다. 다음에 6번. A와 B가 함께 일하면 6일 걸리는 일. 야, 이건 일 문제. 아, 일 문제. 일을, 자, 그래서 A가 3일 일하고 B가 8일 일한 일을 완성. 일을 완성.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일하여 완성시키면은 이게 뭐가 돼? 1이 되는 거야, 1. 1로 놓고 푸는 거야. 같은 작업을 B가 혼자서 하면 며칠이 걸리겠는지 구하는. 그러면 이거 X만 어떻게 잡아? X만 어떻게 잡냐면 A가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의 양. 이걸 X로 남는 거야, X. B가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의 양을 Y로 놔. Y.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자, 그럼 뭐냐? 첫 번째, A와 B가 함께 일하면 6, 함께 일한대. 함께 일하면은 A도 6일 일했지. 그럼 6X. B도 6일 일했지. 그럼 6Y. 그럼 어떻게 된다? 끝마쳤다. 1. 이 얘기야, 이 얘기. 그러니까 같이 일했다, 6일 동안. 그러면 X도 6일 일했다. 아니, A도 6일 일했다, 6X. Y, 저기, B도 6일 일했다, 6Y 한 1. 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두 번째, A가 3일 일하고, 그럼 A가 3일 했으니까 3X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B가 8일 일했다. 그럼 더하기 8Y. 하면은 1을 완성, 또 1이 되는 거야, 1.
해놓고 요거 두개 열리. 이거지, 이거. 그러면은 이거는 뭐 없애는 게 편하면은 x의 계수는 6이고 여기 3이고 그러면 그요 밑에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네. 그러면 위의 식은 그대로 쓰고 6x 더하기 6y는 1. 밑에다 2 곱해. 6x 더하기 16y는 2. 빼. 빼면은 마이너스 10y는 마이너스 1. 그럼 y는 10분의 1. y는 10분의 1이다. 그 y에다 10분의 1 집어넣자. 됐다가 그럼 여기다가 이제 10분의 1을 넣으면은 6x 더하기 10분의 6이지. 5분의 3. 문 얼마다? 1이다. 그럼 6x는 1에다가 5분의 3 빼면 5분의 2. 그 양별 6으로 나누면 되겠네. 6. 그러면 x는 6으로 나누면은 이제 곱하기 6분의 1 하는 거잖아. 6분의 1. 그러면은 곱하기 6분의 1. 여기다가 6분의 1 곱하고 여기다 6분의 1 곱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약분하면은 3. 그러니까 15분의 1이네. 15분의 1. 아, 그래서 x는 15분의 1. 그러면 누가 더 일을 잘하냐? y지, y. y는 혼자서 10분의 1씩이라고, x는 15분의 1씩. 그럼 x는 15분의 1, 15분의 1, y는 10분의 1. 그러면 이제 구하는 거는 b가 혼자서 하면 며칠이 걸리겠는 b. 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게 하루에 10분의 1이니까 열흘, 10일이다, 10일. 11이가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건 이제 6번은 좀 시험에 날 가능성이 높아. 7번 보자. A, B 두 사람이 같이 일하면 3일 걸리는 일. 야, 일 문제다, 일 문제. 일. 야, 그 일을, 그러면 일 문제는 뭐야? 완성하면 1이게 되는 일. 1로 놓고, 일을 끝 마쳤다. 그럼 1로 놓는 거야. 자, 그래서 X만 어떻게 잡냐? A가 혼자서 하루에 할수 있는 일의 양. 이걸 X 놓는 거야, X. B가 혼자서 하루에 할수 있는 일의 양을 Y. XY 이렇게 놓고 풀어. 그럼 첫 번째.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면 3일 걸린다. 그럼 3일 일하면 일이 끝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첫 번째 식은 3X, A가 3일 일했고 더하기 B가 3일 일했어. 그럼 3Y. 그럼 얼마다? 1. 끝났다는 얘기야. 두 번째. A가 2일 동안 일을 하고, 그러면 2X네. 게다가 더하기. 나머지를 B가 6일 동안 했다. 그 6y. 그거 얼마, 그것도 1이지. 끝났잖아. 그럼 이제 6을 구해야 돼, XY를. 그러면 이제 뭐 없애냐? 이거는 이제 Y 없애는 게 낫겠다, Y. 3이고 6이니까, 위의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곱하기. 그러면은, 곱하기 2 하면은, 6x 더하기 6y는 2. 그 밑에 식은 2x 더하기 6y는 1. 빼면 되겠네. 빼면은 6x에서 2x 빼면 4x는 2에서 빼면 아 그럼 x는 4분의 1. x는 4분의 1. 그럼 이제 y 구하자. x가 4분의 1. 그럼 x에다 4분의 1 넣으면은 3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지. 그러니까 4분의 3 더하기 3y는 1이다. 그럼 4분의 3 2항. 2항 시키면 3y는 1에서 4분의 3 빼니까 4분의 1. 그 y는 3을 나누니까 y는 12분의 1이네. 아, y는 12분의 1. 그러면 x가 더 일을 잘하네. 그렇지? x가 더 일을 잘한다. 아, 구하는 게 뭐야, 근데? 아, a가 혼자서 a는 4분의 1이지. 혼자서 4분의 1을 내. 혼자서 하루에. 그럼 몇 시간에 4일이지, 4일. 4일. 1번이다, 1번. 중요한 문제. 몇 시간 만에 하자.